책을 자주 읽으시는 편인지. 아, 약간 좀 열 받는 스타일이군요. 어, 화가 좀 많아. 화가 많아. 지금 되게 쿵쾅쿵쾅 거리네. 아, 미치겠다. YMP. 안녕하세요, 바비양입니다. 홍대에서 문해력 퀴즈를 해봤는데 너무나 잘 맞히셔서 좀 놀라웠는데요. 이번에는 망원에 나왔습니다. 과연 홍대보다 망원이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망원에 웬일로? 커피 좀 먹고 한강공원도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혹시 두 분이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스스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현지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아, 현지인 수준이요? 네. 퀴즈 하기 전에 네. 먼저 사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훈민? 정음. 국민? 연금? 네. 오. 불가? 학력. 푸드? 코트. 운동? 신경. 현상? 수배. 아나? 무인. 승부? 사기. 오, 네, 이 정도로만 하면 깔끔하게 아, 잘하셨네요. 오, 자주 틀리는 거 원했는데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랍네요. 좀 틀릴까요? 아니요, 아, 굳이 본격적으로 퀴즈를 할 건데 그러면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중에 하나 뽑으셔가지고 여자친구분 뽑으셔서 이렇게 자 핑크색 줄 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은 설명을 고르시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파리 여행을 열심히 모은 돈으로 다녀온 나는 평생의 하늘 다 푼 기분이었다. 3번. 3번이요? 정답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자주 쓰죠? 제가 망원동에 진짜 오고 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가자고 했는데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그 하늘 다 푼 기분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2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다음 속담의 뜻을 말하고 어울리는 예시를 말하시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이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구나. 잠시 회의 좀 해도 돼요? 아, 예, 예. 회의하시고. 약간 그런 뜻 같지 않아요? 약간 똥을 약간 그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는 것 같아. 정확히 알고 있어. 저희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뜻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더 큰 일을 이렇게 못하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의류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들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내고 싶은 디자인의 옷들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오,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와, 원래 속담의 뜻을 몰랐는데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문장까지 완성을 해주셨네요. 와, 그러면 저희는 카드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커피 드시면 즐거운 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문해력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본 것 중에 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밈 하나로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니까 본인만의 표현으로 뭔가를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구나. 네. 사실 문해력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주고받을 때 많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줄글을 읽거나 그렇죠. 신문을 읽거나 하는 네네. 그런 데서 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안 익숙해서 나온 현상이다 보니까 줄글을 좀 읽으려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신지?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편이 아니라서 일주일에 한 4권? 4권 정도? 여자친구분은요? 저는 한 권? 남자친구가 읽은 책은 이제 요약해달라 뭐 이 정도? 먼저 사전 테스트 짧게 하려고 하는데 쉬운 거니까 빨리 갈게요. 종이? 종이 접기. 고속? 도로. 계란? 마리. 네. 신혼? 부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내보려고 할 건데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수량 단위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엄마가 두부 두 모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정답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어서 2단계인데 그 중에 하나 뽑으셔서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 외계인 vs 대한민국인. 혹시 두 분 저기 어떻게 되시죠? 둘 다 한국인. 한국인이에요? 네. 네, 저는 대한 외계인이거든요. 먼저. 알겠습니다. 잠깐. 모금. 모국. 무기. 매개. 몽골. 하나, 이, 모기. 삼, 오,
머금. 머금했어요? 아, 무결. 마개. 무게. 1, 2, 3. 아, 잘하셨지만 대한 외계인이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뜨세대가 자주 쓰는 그 신조어들이 있거든요. 혹시 자주 쓰는 말이 있을까요? 저 킹받는다. 아, 약간 좀 열 받는 스타일이군요. 화가 좀 많아. 먼저 몸풀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가 있거든요. 계좌, 이체, 생년, 월일, 유통, 기업, 원두, 커피, 공중, 구역, 내리, 가요. 첫 번째 한번 뽑아주시죠. 자, 노란색. 네, 어휘력 문제인데요. 밑줄 친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며칠 전 들어온 후배는 착하긴 한데 실수가 잦아 일을 맡기면서도 믿업지 않다. 2번. 2번, 믿음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문맥상 봐도 믿음직하다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해볼... 경험해보셔서 안다.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통과하셨으니까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속담 활용 문제예요.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어본 것 같지 실제로 친구들한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면 친구가 킹 받는다라고 할 것 같아. 뜻을 혹시 추측할 수 있나요? 갑자기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 뜻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결과는? 결과는 안 좋지 않을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배가 얼마나 비싼데 요즘. 뭔가? 일단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러 나왔는데 인터뷰들 보고 뜻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건 어떻게? XX입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8살 정예서입니다. 박채민입니다. 아, 네. 지금 방학인데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저희 방금 학원에서 2시간 동안 썩다 나왔습니다. 방학인데? 놀아야 되는데? 그니까요. 두 분은 혹시 책을 자주 읽으시는 편인지? 일단 먼저 몸풀기식으로 사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죠? 안전 제일. 감자 버터. 감자 버터? 감자 버터. 네, 좋습니다. 맛있겠죠? 봉사 활동. 취중 진담. 오, 좋아요. 취중 진담은 노래죠? 그 세대가 아닐 텐데 그 노래 들어보셨죠? 무슨? 부장님은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부 한부. 한부라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와! 그러면 1단계에서 통화하셨으니까 2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한 외계인 vs 대한민국인. 누가 하실래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같이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개인전.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선방할게요. 안개, 인권, 응결, 은근, 야경. 1, 2, 3. 땡! 자, 야경이라고 하죠. 연긋, 윤기, 연구, 욕구, 연결. 있어요? 얘가 있어요. 완결, 인기, 인극. 인극 있죠? 아, 인극은 뜻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먼저 알아봤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한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네. 파비 형이 너무 팬이어서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이 단어들이 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자주 쓰시는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진짜요? 내가 맨날 뭐라 하거든요. 어떤 거 많이 써요? 킹 받는다, 폰 미쳤다, 플렉스, 개이득. 그 단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더 예쁘고 다채로운 한글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네. 저는 신조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 쪽이어가지고 더 예쁜 단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폰 미쳤다 대신에 학생한테 예쁜 말 쓸 수 있는. 자랑스럽다, 멋있다. 플렉스는? 소비했다, 구입했다. 내가 이 정도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령 단위를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펜천에 이불 3개 정도 있죠. 근데 3개 말고 저도 모르겠네요. 힌트 없어요? 힌트 드리면 너무 쉬운데 비슷한 게 이제 집을 셀 때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채! 채! 정답입니다.
사실 이불 셀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세채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통화하셨으니까 자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 대한 외계인 vs 대한민국인. 자 대구 자존심을 걸고 저요? 하실래요? 지금 되게 쿵쾅쿵쾅 거리네. 미치겠다. 자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가위 가양 교양 가양 교육 교육? 대신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네네 규율 계율 규약 겨우 계약 가옥 한국분 아니세요? 외계인이라니까요. 고위 고온 기온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자 이거 커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이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비 형님도 이렇게 소송 퀴즈를 잘 맞추시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